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최석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 자동차의 더뉴 K7 3.3 GDI 노블레스 차량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 기본적인 스펙 말씀해드리면 13년식이고요. 주행거리 약 17만km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입니다. 교환한 부위는 양옆 앞 펜다 그리고 본넷 그리고 뒤에 리어 패널이 교환 이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외관 한번 보셨습니다. 굉장히 흰색 차에 걸맞게 깔끔하게 관리가 된 차량이고 이 차량 전 차주께서 굉장히 공을 들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브렘보 캘리퍼 그리고 디스크 판넬 4쪽 다 튜닝이 돼 있어서 약 200만원 어치의 튜닝이 돼 있어서 굉장히 제동력이 어마어마한 그런 차량인 거 말씀드리고요. 실내에도 제가 좀 이따 내부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수전사에 직접 의뢰를 해서 실내 방음 처리까지 다 끝낸 차량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아주 멋스러운 무드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튜닝이 되어 있는지는 지금부터 저와 같이 보실 거고요. 자, 바로 전면부부터 가시겠습니다. 자, 전면 유리, 자 돌방의 흔적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본넷부터 그릴 그리고 앞 범퍼까지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양옆 펜다 그리고 본넷 교환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굉장히 수리 잘 되어 있습니다. 단차 현상 보이지 않고요. 색깔 뭐 다른 현상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드라이트 쪽 보시게 되면은 HID 그리고 데이라이트가 LED 밑에 그리고 안기등도 LED로 이렇게 양쪽에 헤드라이트 그리고 안개등 보시면은 전혀 백화 현상이나 깨짐 현상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엠블럼도 이렇게 교체가 돼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양옆 쪽으로 해서 측방 센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면부에 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측면 바디라인 쭉 보여주시면은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볼 수도 있고 뭐 제가 이렇게 어디 기스난 데 없나 찾아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모습을 보니까 흠 잡을 데가 없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보시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9인치 타이어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게 안쪽이 자세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브렘보 정품 캘리퍼가 교체가 되어 있고요. 속에 디스크 판넬도 확장이 된 제품으로 끼어서 굉장히 제동력이 너무나도 좋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이드 약 8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기스 하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뒷타이어 트레이드 마찬가지로 8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후면부 부분과 한번 바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뒤에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뒤에 테일 램프 역시 뭐 백화 현상, 깨짐 현상, 뭐 노면이 뭐 스크래치가 있는 거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저기 3.3 엠블럼, K7 엠블럼이 멋스럽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바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아주 널찍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는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각종 공구들이 알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밑으로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자,
졸속 쪽 바디라인도 한번 쭉 보여주시면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문콕 하나 없는, 아 문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쪽에 문콕 하나 발견됐고요. 그리고 이쪽에 스크래치가 이렇게 있는 거 발견됐습니다. 뭐 이거를 제외하고선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에 탑승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자, 리어 암레스트 이렇게 큼지막하게 보실 수 있고요. 이쪽에 여러 가지 기능들 들어가 있고요. 양옆 예선 시트도 아주 잘 작동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조그만한 수납 공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뒤에도 송풍구가 달려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뒷좌석에서 조수석 시트 움직일 수 있게 워크인 시트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에 탑승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위에 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수전사에 직접 의뢰를 하셔갖고 전차조께서 이렇게 방음, 솜 처리가 이렇게 된 내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엠보싱이 들어가 있어갖고 또 이게 굉장히 저렴한 재질이 아니고 되게 세모로 돼 있어갖고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한창 더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무드등이 멋스럽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내부 라이트도 이렇게 튜닝을 해놔서 굉장히 밝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 3개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미리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시동 정말 잘 걸리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주행거리 약 17만 965km 보여주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사용감도 굉장히 적은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쌩쌩한 모습을 보여주는 스티어링 휠인 것 같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미디어 볼륨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자, 이 차량 1열만 오토 윈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전동 사이드 미러 아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후측방 감시 센서랑 차선 이탈 방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부터 보시면 블랙박스 투 채널로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ECM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패셜 보시게 되면은 자,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역시 너무나 잘 작동하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까지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어서 주차할 때 정말 손쉽게 편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렇게 오토 에어컨 듀얼로 작동이 가능하고요. 지금 차가운 바람 굉장히 쌩쌩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아날로그 시계가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CD 플레이어, 그리고 그 밑에 미디어 버튼들, 그리고 여러 가지 내비 조종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조그만하게 수납 공간, 그리고 단자들이 들어가 있고요. 시가잭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컵홀더 아기자기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츠, 에코, 노멀 세 가지 모드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주차 감지 센서,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그리고 이쪽에 뒤에 암막 커튼 잘 작동하고 있고요. 1열 양 옆으로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아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파킹 브레이크, 밑에 오토 홀드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널찍한 센터 콘솔이 보유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가죽의 사용감도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전반적인 차량 내부 다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엔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엔진 룸 앞에 나와 있고요. 엔진 소리 너무나도 정숙한 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3 GDI 6기통 엔진이라 보니까 너무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균일한 그런 소리를 들려줘서 정말 건강한 엔진이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엔진 룸도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혹시나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같이
더뉴 K7 3.3 GDI 노블레스 차량 보셨고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건 사고 차량이지만 너무나도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뭐 안쪽에 뼈대나 아니면 엔진에 뭐 타격을 입는 사고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 내쪽 휠 타이어 쪽에 브렘보 정품 그리고 디스크 판넬까지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 굉장히 제동력이 좋은 차량이라는 거, 그리고 실내에도 수전사에 직접 맡긴 방음 처리 그리고 무드 등부터 여러 가지 소소한 세미 튜닝까지 굉장히 멋스럽게 되어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역시 저희가 매입부터 판매까지 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좋은 차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잘 작동하고 있고요. 운전석엔 메모리 시트도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한 자세한 스펙은 앞쪽에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한 문의 혹은 다른 차량에 대한 궁금하신 점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최석 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